이번 주제는 아시아 주요 도시 인구입니다. 우선 아시아 주요 도시 인구 요약을 보시죠. 45위는 2035년 예상 인구 100만 명의 울산입니다. 42위는 136만 명의 광주, 41위는 139만 명의 대전, 40위는 215만 명의 대구, 35위는 299만 명의 부산, 33위는 312만 명의 인천, 22위는 890만 명의 서울, 15위는 1268만 명의 태국 방콕, 14위는 1368만 명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위는 1798만 명의 튀르키예 이스탄불, 10위는 1864만 명의 필리핀 마닐라, 7위는 2312만 명의 파키스탄 카라치, 4위는 3123만 명의 방글라데시 다카, 3위는 3434만 명의 중국 상하이, 2위는 3601만 명의 일본 도쿄, 1위는 4334만 명의 인도 델리입니다. 다음은 아시아 주요 도시별 인구 순위를 시간 순으로 보시죠. 1950년대 일본 도쿄와 오사카가 각각 1위와 2위에 오릅니다. 1990년 서울 인구는 1,047만 명으로 최정점을 찍습니다. 2018년 일본 도쿄 인구는 3,746만 명으로 최고치를 찍고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2028년 인도 델리는 일본 도쿄를 추월하며 아시아 인구 1위 도시로 등극합니다.